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찌시왕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주에 비해서 시간이 참 빨리 간 한 주였죠. 월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 시간이 다른 주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낄 때에는 주말이 싫었습니다. 쉬는 날이 싫었습니다. 왜? 주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업력이 쌓이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졌을 때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시장이 끝났을 때 리셋하는 그 자기 절제의 그 방법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장, 어제 장, 내일 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업무의 지장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번 달은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시장이 끝나게 되면 딱 리셋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8시 전후로 해서 다시 재부팅을 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과정의 내용이 굉장히 필요한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한 과정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시장이 끝났을 때는 시장을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시장이 안 열리는 시간 동안에 나의 주식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까지는 다른 업무와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오래 투자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오래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 마감했고요. 또 이번 주 시장 여러 가지 이슈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등락의 시장 모습이었지만 다음 주 시장과 또 5월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들의 흐름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크게 다섯 가지 그 챕터로의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지수 필요 없다. 나는 움직이는 종목만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나의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따위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으로의 그 투자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종목만을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은 종합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합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종목뿐만 아니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전체 시장의 종목들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것이요. 반대로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전체 종목의 합산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죠. 확률의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수가 상승할 때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종합지수를 먼저 판단하고 이 장이 올라가는 장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장인지 아니면 횡보하는 장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의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수, 시장 전망, 시장 흐름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의 내용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 변수로의 그 해석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당분간의 시장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미국과 디커플링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와 미국은 0.7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인데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대략 0.5 정도 상관계수를 가져가는 디커플링 현상화가 진행되는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전망, 특히 최근에서 코스닥을 비롯해서 투자되어진 돈이 기존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 종목으로 해서 돈이 집중화되었다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정체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또 다른 투자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돈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민감주. 우리가 경기민감주라고 하면 애매하죠. 과연 경기민감주가 어떤 종목에 그 해당 업종을 경기민감주라고 하는지. 경기민감주라고 하면 경기수혜주라고도 하고요. 경기선도주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최우선에서 움직이는 업종의 종목들이 경기민감주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민감주 움직임이 바닥권에서부터의 눈여겨볼 만한 우리가 살펴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 해석 그리고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30분 뒤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몇 가지 시장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 하에서 나스닥 지수가 장 후반에 밀렸죠. 하지만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에서의 내용들을 이전에 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날 하락하더라도 다음날 큰 이슈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바로 회복 과정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언급했던 내용을 재부각시켰죠.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물가 수준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과정에서 장 후반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언급되어진 부분이며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시장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반응하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품 간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주요하게 제가 검은색으로 마킹해 두었던 그 수치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과 인상 포인트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0.25로 출발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 정부는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4,5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 동안 공급된 유동성을 2022년도 들어서 테이퍼링 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죠.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돈을 풀었던 자산을 이제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2년 초반부터의 금리 인상 정책을 이미 21년도에 메시지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2년도에서부터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은 일정 부분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3,300포인트 수준에서 3,000포인트까지의 10% 수준에서의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 단기 충격에 의해서 하락 지점에서 완충작용을 받아주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에서의 현상이 나타났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세되면서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작동으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미국에서 올리는 상태에서의 진행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하방 경직의 3,000포인트 수준에서 쭉 미끄러져서 2000 초반까지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수준에서의 상황은 0.25를 2022년도 1년여 동안 3에서 5회 인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0.75씩을 급격하게 단행을 했죠. 네 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제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최근에 금리 수준에서의 미국 FOMC 회의 연준의 정책을 바라보게 되면 0.75 네 번에 걸친 인상 이후에 0.5, 0.25, 0.25, 0.25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성은 마감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부분의 시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제 미국에서의 10년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죠. 금리는 인상을 한 반면에 실제 시장 금리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화되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에서 원달러가 10원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이 장 중반까지의 하락 분위기에서 마감 근처의 상황으로 갈 때 상승으로 전환되는 낙폭을 줄여주는 보합성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려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될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한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달러를 강하게 달러 패권으로의 진행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4,500조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죠. 달러를 풀었습니다.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서 풀어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상황을 강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관점의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까지에서의 미국 국채 상황에서의 흐름과 지금과 시기적으로 또 지수적으로 아주 유사한 2009년, 10년, 11년 금융위기 이후에서의 시장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 차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의 좌측의 그림은 현재 시점에서의 미 10년물 국채입니다. T-노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선 차트로 되어져 있죠. 이제 봉 차트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 차트로의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19년에서 2011년까지의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의 가격 변화의 흐름입니다. 잘 보시면 지난 3월, 22년 3월에 미국의 금리는 1.5%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는 14,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동되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집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집중화됩니다. 왜? 미국이 안전한 나라이고 미 국채는 그보다 더 안전한 상품인데 이 안전한 상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이 미국으로 집중화되겠죠. 미국으로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달러는 강달러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4,500조에 대한 미국의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풀었던 돈의 가치가 떨어진 돈의 가치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6월 1일 이제 한 달 후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마감 시한이죠. 매년 그 미국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그 재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계속 증해 갑니다. 부채 한도가 31억 조 달러이기 때문에 한 3경이 넘습니다. 3.5경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내서 부채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진 달러를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일정 시점마다 강하게 올리는 겁니다. 달러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금리를 움직여서 달러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진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금리를 상승시켰고요. 금리 상승 이후에 강달러가 유지된 이후에 최근에 금리는 안정화 국면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나 미국 채권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주식시장과 판단해서 시장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시점, 앞으로의 방향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난 그 2022년 3월에 1.5%였던 금리가 4.3%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는 14,000에서 대략 1만 포인트까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1,300포인트, 1만 포인트 전후로 한 지수 구간의 상황 하에서 저점 찍었죠. 바닥 찍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두 차례의 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에서 지수 흐름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이후에 시장 지수는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흐름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에서는 급속도로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때에도 미국에서는 물론 3년에 걸쳐서 그 유동성을 저기 시장에 풀긴 했지만 이때도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풀린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래서 강달러로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풀린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8년, 2009년, 10년의 흐름입니다.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2%에서 4%까지 상승을 줬고요. 지수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더라도 금리 고점에서 나스닥 지수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상승의 흐름이 진행됐고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과 그때의 시장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의 자리가 2009년도 시점에서의 자리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면 지금의 자리가 여기이거나 또는 여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금리 시점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미국 금리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이때도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금리가 안정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1800포인트, 25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의 지수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제 파월 그리고 FOMC 회의에서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거의 막바지 국면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의 내용을 끌어와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수적 관점에서도 이제 전환의 시점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의도는 달러 강세화 시키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현상들이었죠. 지금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 이후에 약세로의 진행이었고요. 2009년부터의 12년까지, 11년도까지의 흐름을 보게 돼도 달러 강세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약세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세가 됐다가 약세로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경기회복 과정입니다. 약세 과정에서 강세 과정의 가격 진행이 나타난 이후에 약세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했습니다. SOC 투자였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압박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개발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이 개발에 대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으로의 경기 부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나라는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내년 11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전에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 달러 흐름에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 판단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개발 산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 다섯 가지의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국과 우리가 당분간의 영역에서 디커플링 되어지는 시장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은 비교적 상황이 좋은 반면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연동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된 흐름의 시장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시총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애플의 주가 흐름에서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 주가 지난 22년 초에 찍어졌던 역대 최고가 수준에서의 180불 수준에 최근 거의 도달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에서의 지수는 아직까지 전고점 내지는 안정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에는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고점 라인에 근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때 미국 시장은 5월과 6월, 7월 장에 있어서 지수 상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점 돌파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겠죠. 우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지난 고점이었던 9만 원을 향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겹겹이 매물화되어진 흐름의 주가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주가의 탄력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기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물을 소화해내는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아주 두터웠던 최근 상황에서의 저항 구간이었던 63,000원의 구간을 지난달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63,000원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은 63,000원을 지지 구간으로 해서 안정화되어지는 흐름들이 모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격적으로 7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되겠지만 7만원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전망해 드리면서 2500포인트의 저항 구간을 지난 3월에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은 2600포인트의 고점 라인을 타켓으로 해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등락의 장이 될 것이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지만 또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전략에 있어서도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핵심 대형주들은 이번 상승 흐름에서 물량을 정리하시고요. 지수 관여 비중이 좀 더 낮은 중형주급 종목으로 5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가자.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시장 상황 흐름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그림의 내용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단기간의 흐름에서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지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료를 동반한 강한 흐름이 있거나 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주 강력한 호재성 재료를 찾아보게 되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남북통일 밖에는 아주 강력한 재료에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경기 또한 바닥은 찍었다라고 하지만 바로의 매출 증대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재료 임팩트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기관화 과정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기관화 과정에서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지수 영역이죠. 2500과 2600포인트 사이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러프하게 시장의 흐름을 제가 지금까지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작은 구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펀드멘탈 구조적 측면에서의 시장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달러 패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끌어와서 우리 시장에 대한 해석점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시장의 내용을 한번 짧은 공간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주가지수 월봉입니다. 하단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주가지수 일봉이죠. 월봉 기준으로 해서 20일 선과 60일 선이 상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이 상하단 과정에서의 아주 작은 이 구간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위로 올라가기에는 버겁습니다. 빠질 때에도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 작은 박스에서 지금 등락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등락의 과정이 변화하는 시점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평선이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준점의 해석은 기간차의 합산의 변화의 움직임의 각도이죠. 기간차 합산의 변화에 대한 기울기, 각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각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평균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죠. 평균 가격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합산되는 이전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차의 과정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간차의 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일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일 전 가격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보고요. 그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의 지수가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세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점을 판단해 볼 때 지난 5월이 20일 전 주가의 상황이죠. 그러면 5월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평균으로 합산을 해보게 되면 기울기가 아직 내려가는 각도입니다. 지난 5월에 20일 전 가격의 그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화 과정, 시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과정이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지금의 가격과 유사한 기울기의 가격이 유사한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느냐, 8월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7월 말 8월이 되게 되면 지금의 가격과 가격차가 크게 없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는 구조에서의 지수 구간으로 진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5월과 6월과 7월까지에서는 시장이 정체되어진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7월 말 8월에서는 전환점에 터닝포인트의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7월 말 8월을 넘어가는 기간차 상황에서 시장 전환점에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시장 전환점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나의 해석점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 읽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일봉 상황으로의 시장 분석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한 달 기준으로 한 봉이기 때문에 좀 길죠. 흐름이 좀 늘어집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판단할 때는 짧은 호흡으로 짧은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봉 흐름으로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관점은 지금의 장이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오르지도 오늘도 하락했지만 다시 되돌림을 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2500포인트 내외에서 최근 일주일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2500포인트 내외에서 당분간의 영역에도 계속 움직임이 진행될지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한 단계 레벨업돼서 점핑해서 상단부에서 흔들림의 과정이 진행될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의 해석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2600포인트 특히 오늘 저녁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죠. 애플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FOMC는 시장 지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던 금리 인상이었고요.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던 파월의 메시지였습니다. 의외의 변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의 FOMC 회의 내용에 대한 지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애플의 실적은 지수 전환점의 흐름이 되어질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재료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종목 간의 실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실적을 발표했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메타, 그리고 인텔, 아마존도 좋게 나왔지만 이후에 이제 전망치로 인해서 주가 빠지긴 했지만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치가 다 상향화되었습니다. 왜? 기저효과죠. 지난해 경기 대비해서 올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망가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주가 상황 좀 전에 보셨죠? 역대 최고가 가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의 돌파는 나타나지 못하겠지만 이 돌파 과정에서의 흔들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돌파가 진행되어 질 것입니다. 애플의 오늘 실적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의 실적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나스닥실은 조금 더 올라간 상향화된 상황에서의 지수 구간 흐름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라고 하지만 0.5 상한계수에서 움직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흐름에서의 상승화되어진 상황 하에서의 등락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의 A 흐름에서의 예상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제가 그 그림을 이제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바로의 흐름이 상승으로 진행된 이후에 2600포인트 고점으로 해서 다시 상단부에서 등락 과정에서의 5월, 6월, 7월 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로의 짧은 흐름에서의 시장 분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애플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로,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내용의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흐름이 B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A 형태의 모습은 여기서 바로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21일평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B 형태는 21일평선이 내려와서 60일을 지지 기반으로 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종목의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종목을 접근함에 있어서 지수가 움직이느냐, 지수가 정체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타켓으로 잡아서 배팅할 종목에 선별되어진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A와 B로의 구분을 지어진 겁니다. A 형태로의 지수 흐름에 진행이 될 때는 당연히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오늘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게 되면 바이오 섹터는 다음 기회로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에 오늘 투자했다 하더라도 바로 옮겨타기로의 반도체 종목으로 우리가 배팅 포인트 그 종목으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 흐름에 대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의 시장 영향에서 등락의 모습이 2500포인트 전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였던 바이오라든가 몇몇의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이 움직였던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관점의 측면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투자하느냐,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투자 방법이 이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으로의 결정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주 전 찐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 있지만 경기 민감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역시 엔지니어링, 플랜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DL, ENG 설명을 드렸고요. 대우건설도 말씀드렸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DL, ENG는 바닥권 대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엔지니어링이나 대우건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종목다. DL, ENG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반에 이제 펀드멘탈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영업이익이 어떻고 시장 전망이 어떻고 지금 실적 부분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전망치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흐름의 모습이 진행될 때는 이러한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주가 상황에서의 목표가까지 진행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기간은 2, 3개월 소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월, 7월 구간 지수 등락 과정에서 플랜트 기업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짧은 구간에서 전략적인 타켓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내용에서의 시점에서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28일에 실적 발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흔들림에서 두 번째로의 관심권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 또 세 번째로의 해당 가격 수준을 돌파할 때 37,500원 돌파할 때 세 번째로의 관심권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으로의 관심 구간에서 흐름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 2, 3에 대한 왜 그러한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매수할 때요. 한 번에 다 사시는 분도 있고요. 나누어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떠한 방법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화되어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유용한 방법들이 이제 뭐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일반적인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매매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죠. 이 공유하는 방법 중에서 저는 3분할 매수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매수는 나누어서 매수라고요. 매도는 한 번에 합니다. 이게 제 매매 그 관점에서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왜 매수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가격과 시점에 대해서 DL, ENG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34,000원 아래에서 1차 진입을 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때 해당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마 33,500원 정도 될 겁니다.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고요. 여기서 한번 매수. 그리고 중간에 흔들림. 이게 대략 한 35,000원 되겠죠. 35,000원. 여기는 34,000원. 여기는 37,500원 수준이니까 37,000원. 이 평균을 잡아보면 35,500원의 평균가가 나오겠죠. 내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입을 다 했다라고 보면. 그러면 현재의 주가는 37,000원, 8,000원에 가 있겠죠. 평균 가격은 35,500원이고요. 지금의 주가는 38,000원에 와 있습니다. 세 번 다 사게 되면. 그러면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악재가 나와서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흐름이 진행이 되어서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3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하락을 해서 내 평균 매매가 35,500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비용을 1%, 많게는 2%, 1, 2% 내에서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다 사지 왜 안 사느냐, 이거 결과적인 내용이죠. 주식은 3분할에서 매수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1차 매매가 들어가고요. 2차 매매가 들어갔으면 3차 매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2차 매매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가게 되면 최초에 매수한 가격 수준에서 손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절 수준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지점의 흐름 때문에 3분할의 원칙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매수 단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요. 추세가 확립됐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DL, ENG 1차 그리고 2차는 다음 주 정도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진행되는 흐름으로의 우리가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내용 조금 무겁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포커싱 되어질 흐름에서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시장과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 설명드렸죠.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대략 한 40조에 4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조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 하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30조가 안 됐습니다. 25조에 30조였습니다. 지금 40조 수준은 상당히 많죠. 물론 지수의 절대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많아졌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40조 규모의 고객 예탁금 가지고는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다른 것도 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집중화되어진 매수가 들어가고요. 이 매수에 들어간 이후에 가격이 올라와서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는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업종에 대해서 돈이 집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SC증권 관련 종목들로 일시적으로 돈이 집중화되어서 단기 흐름에 대한 매매로의 거래량이 진행됐죠. 오늘부터 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이 탄력도가 약화되면서 세지 않았죠. S증권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 플러스권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상승 하락 진폭을 봤을 때 상승이 3, 4%, 뭐 많게는 5%까지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15%, 20%까지 얼마 전까지 흐름에서 장중에 움직였죠. 하루에 거의 40%까지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한 위아래 구간에서. 그래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돈이 집중화되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들 종목의 진폭이 작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작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되어진 자금들이 다른 매수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특히 개별 종목과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2차전지 업종, 아직 고점을 제일 센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가 고점 돌파하고 이후에 보자. 지금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확산되어지겠죠. 그리고 돈이 몰렸던 S증권 관련 종목들도 이제 한 시세 끝났구나. 그렇다면 다른 흐름의 종목으로 이제 돈이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있을까? 단순하게 특정 테마나 이슈로에 움직이는 종목은 너무 돈이 작습니다. 전체 큰 자산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한다면 코스닥 내에서의 바이오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 추가 많이 빠졌네? 안 움직였네? 바닥권에 있네? 한번 시세 흐름에서 돈이 한번 움직여줄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동안 정말 무겁게 움직였던 SK바이오 같은 종목들 오늘 10%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10% 이상 바닥에다 갑자기 치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최근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에서의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바이오니아죠. 지난주 시간에서도 바이오니아가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관련한 셀트로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자는 말씀의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장시호 차장과 이제 공동 방송을 할 때 해당 종목에 대한 서로 이제 재토론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대장주로의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시세 흐름에서 당분간에 의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니아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서 가장 강하게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제약바이오 갈 때는요. 특정하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일부 몇몇 종목들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시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붐이 일어날 때는 제약과 바이오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두 업종의 대표주가 같이 움직여야지만 전체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약에서는 한미아프의 주가가 최근에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전체 주가의 모습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간의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항상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N자를 보여준다. 이 상승 N자에서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이번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의 지지선이 된다. 이 지지라인이 지켜질 때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한미약품의 주가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 상승하고요. 조정받을 때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자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이죠. 제약에서는 한미약품, 바이오에서는 바이오니아. 주가 상황에서의 두 업종의 공이, 교집합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다음 주 구간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시장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돈의 흐름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 주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의 내용들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에 대한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시멘트 업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멘트 업종. 시장에 시멘트 업종의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총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쌍용, CNG, 쌍용이 있고요. 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해가 있고 샘표. 샘표가 아마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시멘트 회사였는데 샘표가 있고 아세아가 있습니다. 딱 5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주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가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가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죠. 제가 앞서 DLENG를 말씀드리면서 DLENG 주가가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무겁죠. 느리죠. 안전하긴 하지만 무겁고 느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경제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좀 능동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가볍고 빠른 동일 섹터이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플랜트 관련 업종보다는 조금 가벼우면서 흐름의 모습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5개 종목이 토탈 종목이고요. 시멘트 업종의 특징은 장치산업입니다. 장치산업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격, 일부에서는 가격도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핸들링합니다. 몇몇의 회사들이. 장치산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3개년 동안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 10%, 15%씩 계속해서 매출 신장세, 영업이익 확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저평가라고 합니다. 저평가는 시장에서 공짜 점심 없어요. 저평가는 항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가는 시점으로의 돌아가는 회귀 현상을 주식시장에서는 보여줍니다. 또 하나, 시멘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그동안의 횡보 흐름에서의 몇 년 동안 가격 흐름이 진행된 상황에서 최근에 가격의 흐름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태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거 뭔가 있는 거죠. 아직은 안 움직이지만. 시멘트 업종의 주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 배경을 한번 판단,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멘트 업종의 종목 몇 개 안 되는데 그래 시멘트 업종? 뭐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시장 흐름이 나타났을 때 적재적소의 흐름의 순차적인 주가 세팅을 못 하십니다. 시멘트 업종이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미리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다음 시장, 다음번에 시장 흐름에서도 아, 이 종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종목이 움직일 것이고 다음에는 이 종목이 시멘트가 움직이는 것이구나. 시장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순차적인 흐름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지수는 크게 안 움직이고 시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의 흐름이 나타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경기 부양, 경기 민감주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연동되어진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현대 BNG 스트리입니다. 철강이죠, 철강. 철강하면 우리가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뭐 등등등 큰 그 철강의 주력주들이 있고요. 나머지 강관회사라든가 스테인리스 회사라든가 철강의 작은 종목들이 있죠. 먼저 작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현대 BNG 스틸 그리고 NI 스틸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최근에서의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1번이죠. 두 번째 철강의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두 번째로는 건설 장비 기계들이 움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건설 장비 기계라고 하면 HD 현대 기계가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가 있고 뭐 두산 바켓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서의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탭핑하고 돌파하고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 있습니다. 2번의 종목입니다. 3번의 종목이 시멘트 업종입니다. 3번의 시멘트 업종은 1차적으로 최근에서의 저항 구간을 한번 두들겼습니다. 원래 주가가 한 번의 상승에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렸죠. 한 번의 상승에서 신호를 주고요. 그리고 잠잠해졌다가 두 번째 상승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승에서 신호를, 시그널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주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재상승이 나타날 때는 이 종목이 다시 간다. 진짜 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움직였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과거에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이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할 때는 복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상 가능한 시장이라고 그랬죠. 예측 가능 영역의 시장이 주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드렸죠. 예측 불가능의 시장이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로또를 사지 왜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닐지언정 55%, 60% 되어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 영역의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의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시점은 2021년입니다. 2021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던 종목이 현대 BNG 스틸입니다. 2021년 1월 2021년 1월이 3136포인트 1월 11일날 고점을 찍었던 날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체 아주 큰 대형주들은 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좀 밀렸죠. 밀리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2150포인트에서 25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지수가 정체되어진 흐름이 최근 2주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2021년 1월에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지수가 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아주 세게 움직였습니다. 인프라코어 2월에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리고 시멘트 한일시멘트 3월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차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수는 여기 보시면 나요. 지수는 이 고점이 21년 1월 11일입니다. 3,166포인트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3,316포인트고요. 보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지수는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셌던 거죠. 이 과정에서 큰 주식들, 현대제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시세 좋았죠. 다른 업종의 대형주들이 주가 빠질 때 이 종목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좋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에서도 이제 작은 철강, 그리고 건설기계, 시멘트 이쪽 업종의 종목들이 이 해당 시점에서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해당 흐름의 주가 상황을 보여줬던 겁니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다시 진행되어진다는 측면, 이러한 맥락에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3표 시멘트에 대한 관심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입니다. 레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그 가격 인상이 진행됐죠. 첫 번째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만들 때 단순하게 산에서 그 석회석 광물을 그러니까 돌덩이를 갖다가 깨서 가루를 만드는 게 시멘트가 아니고요. 열을 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명칭이 있는데 돌가루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여기서 분리를 시킵니다. 시멘트와 다른 그 불순물들을 분해시킵니다. 이때 열을 가하는 열 주체를 유연탄을 쓰거나 유연탄도 비싸죠. 그래서 폐타이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폐타이어는 공해 물질이죠.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이 나무도 많이 심고요. 탄소 배출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공해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그 이상의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들이 국내 유일하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열되는 자재 원가가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거 판단되고 있죠. 그리고 대체 연료, 유연탄이나 다른 그 가열 도구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대체 연료로의 이제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표 시멘트 어떠한 흐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까요? 최근의 주가는 역헤드 숄더형의 주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헤드 숄더는 사람의 양옆과 머리를 뒤집어 놓은 거죠. 주가가 바닥에서 흔들어주고 올라간다는 흐름입니다. 흔들어주고 올라간다는 것은 딱 단순하게 봐도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표 시멘트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주가 쭉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왔네. 뭐 이 종목은 매수가하고 워낙 지금 현재 괴리 있기 때문에 팔 종목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다가 주가 쭉 내려갑니다. 아차차 거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면 그 마진율이 10% 15% 후회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줍니다. 팔까 말까 하고 있는데 쭉 밀려버립니다. 아차차 이제 다시 한번 올려주면 팔아야지. 이제는 팔아야지. 이 종목은 못 가. 한번 쭉 올려줍니다. 여기서 다 팝니다. 내려갈 때 잘 팔았어. 그래. 내가 주식을 몇 년 했는데 이 정도 주가는 나도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가 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역헤드 숄더입니다. 바닥에서 흔들어줍니다. 꼭 팔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고점에서는 헤드 숄더입니다. 꼭 살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흔들어버립니다. 내가 주식을 도저히 가지고 있지 못하게끔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숄더형의 모습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 포인트는 이 지점을 돌파할 때입니다. 가격적으로 3,650원. 왜? 역해 된 숄더형이 완성되는 지점의 가격은 3,650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당 시점에서의 돌파 유무를 확인하고 진입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3650원을 돌파했을 때 해당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은 안정적으로 주가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당 주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때도 아,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저도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은 크게 못 내지만 깨지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한 내용에서의 말씀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의 내용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에서의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 이제 많이 시장에 나온 회자되고 내용들이 이제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순수하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깨지면서 익히고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업료 내면서 익히고 배웠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시장 흐름과 내용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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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연휴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최근에 연휴가 많습니다. 5월 말에도 이제 저기 대체 휴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는 이제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스승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걸 배우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분들 전화나 찾아뵙거나 아니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보답하는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휴일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이제 배우고 느끼고 감사한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그런 한 달, 한 주간, 한 휴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 하셨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월 4일 찐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급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